평화로운 픽시 프로 체육장인데요. 보이시죠? 자, 안녕하세요. 알량농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딸기 백맨, 스트로베리 백맨 울챙이들 영상을 찍어볼 거고요. 자, 일단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주일 사이에 제법 많이 컸습니다. 이게 알량농장식 축양 방법입니다. 애들이 단순히 뚱뚱하게 살이 찐 게 아니라 그냥 많이 컸습니다. 보여드리면은 막 엄청 큰 애를 골라드린 건 아니고 딱 그냥 눈에 띄는 애 보여드린 건데 일주일 사이에 많이 컸습니다. 그죠? 색깔도 이쁘게 잘 올라오고 있고요. 아우, 포동포동한 것 봐. 일단은 지금 밥을 안 먹은 상태라서 먹이를 한번 줘보자고요. 지금은 이제 블러드웜을 먹일 차례고요. 먹일 거는 케이포닉스 블러드웜입니다. 먹이가 좀 녹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물론 바로바로 먹는 일도 있지만 좀 녹아야지 애들이 먹기 편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거 냉장 얘기를 하자면은 케이포닉스는 제가 알기로 인도네시아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공은 했지만 그러네요. 원산지 인도네시아. 그래서 수입사 케이포닉스에서 수입을 해서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쓰기에는 품질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거는 좀 이런 말 하면은 해당사에 좀 많이 실릴 수 있겠지만 보시면은 이 까만 부분 있잖아요. 이 쭉정인지 죽은 건지 썩은 건지 모르겠는 이런 냉장 부분이 진짜 많습니다. 이게 제가 여태까지 두 차례를 구매해 봤어요. 첫 번째 차례에서도 이런 게 제법 있어가지고 그냥 그 수입 당시의 상황에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2년 후죠. 지금 산 게 한 2년 만에 또 사봤는데 또 있는 걸로 봐서는 물론 제가 운 나쁘게 이런 게 자꾸 걸리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솔직히 두 번 사보고 두 번 다 이런 걸 본 입장으로서는 여러분들께 권장은 드릴 수 없다. 제가 쓸 때는 알파 냉장도 괜찮고 물론 케이프니스가 뭐 품질이 엄청 나쁜 게 아니에요. 저런 게 좀 있을 뿐이지 막 보시면은 그냥 뭐 잘 먹습니다. 얘들도 잘 먹고 좋은데 저런 부분이 조금씩 껴있다는 것부터가 일단 물오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좀 일단 느낌은 안 좋죠. 올라와서 먹는다. 알파 냉장은 다 좋은데 쭉정이가 많고 알이 너무 굵어요. 알이 굵은 거는 장점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포장이 안 좋다. 아이고, 영상이 중간에 끊겼죠. 중간에 손님분이 오셔가지고 잠깐 멈췄는데 그 사이에 냉장은 그냥 거의 다 먹었네요. 제가 영상 다시 한번 끊고 한 5분 10분 정도 후에 또 주던가 그냥 바로 연달아서 줘보죠. 어차피 다 먹을 것 같으니까. 자, 이번에는 조금만 줘봤습니다. 줘보자. 이번에는 좀 쭉정이 부분이 적네요. 이렇게 좀 색깔이 변해 있는 부분이 썩은 부분 같이 이렇게 나온 게 적진 않네요. 있을 만큼 있네요. 그죠? 이 부분이 참 거슬린단 말이에요. 이게 먹어도 되는 게 맞는지. 근데 제가 여태까지 써본 결과 이걸로 문제가 생긴 적은 한 번도 없긴 했었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신경 쓰이잖아요. 저렇게 까맣게 색깔 변한 부분이 있는 게 다른 브랜드 거는 저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이렇진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딱 두 번 써봤는데 총 두 박스를 써본 거죠. 20kg씩 두 번 40kg를 써봤는데 40kg 쓸 때 동안 매번 있다 보니까 애매합니다. 대신 장점 확인해요. 가격이 저렴합니다. 제가 총 종합해본 결과로는 냉장 중에는 히카리께 압도적으로 좋은 것 같고 알파는 좀 취향이 탑니다. 알파가 쭉정이가 많은 거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에 둥둥 떠다니는 냉장. 근데 일단은 알맹이가 진짜 굵어요. 그래서 좀 대형 좀 큰 얘들한테 먹일 때는 알파께 제일 좋아 보이는데 알파의 유일한 단점. 유일은 아니죠. 쭉정이 많은 것도 단점이니까. 포장이 안 좋아요. 다른 지금 케이프닉스 것도 그렇고 히카리 것도 그렇고 이렇게 한 장으로 쓰면 지퍼백에 담겨 오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씩 쓰기에 편한데 알파 건 지퍼백이 아니라 일반 봉투다 보니까 좀 쓰긴 안 좋습니다. 재사용하기가. 뭐
그렇고요. 히카리 거는 진짜 단점은 딱 하나, 비싸다. 비싼 거 빼고는 진짜 얘들 색깔도 선명하게 이쁘고 이런 쭉정이도 없고 썩은 부분도 없고. 왜 비싼 값 하는지 포장도 좋아. 심지어 포장도 잘 돼 있고 왜 비싼 값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지만, 일단 비싼 거 자체가 저같이 이렇게 식물을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는, 대량으로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웬만해서는 한 진짜 웬만해서는 히카리 것만 씁니다. 이번에는 히카리가 수입사, 제가 맨날 받아오는데 재고가 없어서 케이포닉스 걸로 쓰고 있는 거고요. 아, 다시 또 재고가 찬다면은 또 히카리 걸 쓸지 싶어요. 이게 비싸더라도 안심이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참 좀 또 헛소리로 넘어가려 그러는데, 배달음식 같은 거 먹을 때도 한 괜히 돈 아끼겠다고 한 8,000원짜리 시켜 먹어서 불만족하는 것보다는 만원짜리 시켜 먹고 만족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히카리 것만 쓰려고 삽니다. 재고가 있다면요. 헛소리만 계속 하고 있네요. 일단은 오늘은 분량이 진짜 없어요. 오늘은 찍을 게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밥 먹는 거 물멍이나 하면서 헛소리나 하는 겁니다. 애들 막 분주하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먹이를 먹고 나면 또 뚱뚱해져서 더 커 보여요. 하고 지금 보이시는 울챙이들은 15,000원에 분양 중인 스트로베리 울챙이고요. 스트로베리 울챙이, 스트로베리 팽면 울챙이고요. 분양 기간은 이제 한 앞으로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 후에는 개구리가 슬슬 변해가기 때문에 분양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마리수는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합니다. 근데 전 참 눈대중이란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브리더분들은 보면은 딱 한번 보고 이 정도 500마리네? 이 정도는 1000마리 되겠네 이러는데, 전 눈대중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여태까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한눈에 몇 마리인지 대충 감이 안 잡혀요. 저는 한 번도 뭐 얼추 근접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정도 500마리 되려나 하고 보면 나오면 1000마리고, 이 정도면 1000마리 되려나 하고 나오면 300마리고, 저는 참 눈대중이란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브리더분들은 대충 보면은 이 정도 몇 마리 됐구나 알던데 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봐도. 자, 이제 가라앉아가지고. 아이고, 손가락 나네. 아, 애들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진짜 커 보이긴 한다. 이렇게 막 와구와구 먹죠. 자, 일단은 더 이상 찍을 건 없을 것 같고, 또 제 헛소리 보따리도 이제 다 떨어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고 영상은 마쳐보겠습니다. 알쟁장 사이트에서 다 입양이 가능하니까 네이버 검색창에 알량농장 검색하시면은 입양이 가능하고요. 알량농장과 크레딧이 함께하는 밴드 팀 안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추가로 찍어보는 영상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픽시프로 체육장인데요. 보이시죠? 얘들은 적성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뭐 풀어놔도 잘 먹지만 이렇게 점프해. 지금 다 물려드는 거 보이시죠? 누가 먹을 거야? 점프해. 미러미 안 움직인다. 너 먹읍니다. 미러미 원래 활발하게 움직이면은 여기까지도 점프하거든요. 여기 위에까지. 근데 미러미 안 움직이니까 애들이 모른다. 얘들 먹성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이번엔 좀 움직인데. 더 높게 점프하는 애들 줄게. 여기까지 닿는 애 있어? 아이씨, 떨어뜨렸다. 아주 피시프로기 이렇게 좀 훈련시키는 맛이 있습니다. 가장 높게 점프하는 애가 먹는 거야. 이번 여기 닿는데? 이번 여기 오 나이스요. 야, 점프력 좋은데? 재밌습니다. 이렇게 얘들 물론 평소에 항상 이렇게 치진 않아요. 그냥 평소에는 먹이 뿌려주는데 이렇게 한 번씩 간식으로. 얘들도 뭐 운동하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몸이 무거운 애들보다는 가벼운 애들이 더 잘 먹긴 하네요. 너도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먹어. 내가 고생했지. 아, 너 말고 인마. 뚱뚱한 얘가 나는 기종파느라 고생 많이 했을 텐데. 먹어야지. 너 먹어. 야, 다락지야 이거.
너 먹어, 너. 너가 먹어. 너 절로 가. 아이씨, 다 뺏어 먹네. 이건 일단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아, 일단 영상 여기까지 찍어보고 얘는 제가 알아서 잘 먹여놓을게요. 자, 너가 인사해줘 마지막으로. 안녕. 안녕.